영어집을 갖고 계시나? 예? 지금 직업이 정확하게? 보험하고 화장품. 영업직 두 개다. 예, 하나 맞아요. 판매직이죠. 화장품도 뭐 방문 판매예요? 예, 아니면 방문 판매. 맞지? 예. 그러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있지는 못하거든 본인이. 뭐 어차피 보험으로 떼어져도 두 가지 영업이라도 그렇게. 그럼 두개 같이 하면 좀 연관성이 있겠다. 네, 보험도 그러기도 하면서 화장품도 팔겠네. 예, 그러기도 하죠. 그죠? 예, 화장품. 본인이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아주 영업적으로는 딱 타고났는데 돈복은 없다. 맞아요. 돈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영업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봐도 뭐 인물이니 사주팔자니 말빨이니 눈썰미니 눈치니 아주 재치도 있어요. 여우 같고. 그런데 참 고문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참 나는 복이 맨날 지나가고 남한테 뺏겨. 그래서 나는 언제쯤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본인도 그런 거예요. 그 누구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 외롭다. 다 없고 혼자야. 지금 본인은. 이혼했어요? 지금 살아요? 아니요. 남편이랑? 지금 남편 뭐예요, 직업이? 버스요. 버스? 지금 초혼이에요, 그분이? 예. 지금 쭉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앞으로 쭉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애가 있으니까 살아야죠. 그죠? 예.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이혼했어요? 이렇게 하는 물어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남자복이 없거든. 근데 남자복이 없는데 내 신랑이를 만나가지고 뭐잘 먹은 이게보다도 남자복 없는 사람들 남자가 많이 갈려요. 근데 본인 사주에도 원래 남자가 많이 이렇게. 그래서 내 가정에 있어도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냥 점집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옆에 남자가 없어요? 신랑 말고. 없냐고요? 아, 있어요. 한명 있어요? 두명 있어요? 한 명. 한명 있어요? 예. 왜냐면은 항상 있거든. 그래서 가정이 있어도. 근데 또 있는 남자가 어떻게 보면 없느니 못하다. 솔직히. 예, 남자복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본인은 일단은 나는 언제쯤 돈을 많이 벌까 와와 언제쯤 저거 될까 와와 그죠? 예, 예, 그렇죠. 뭐 이혼은 관심 없고 또이 남자가 맞나요? 이 남자랑 계속 만나 되나요? 지금 이두 가지가 지금 그냥 비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일은 계속해요. 제가 그냥 앞서서 얘기 하라고요? 아니 계속 하더라고 아, 점사가 이건? 예. 하게 됐는데. 내가 보기엔 사주팔자에도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사는데 사람은 욕심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 사주에 내 그릇은 모르고 항상 그릇 이상으로 욕심을 갖고 산단 말이야. 나도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었거든. 근데 본인 그릇이 꽤 크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내 밥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 많이 하는 삶인데 그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많은 돈은 없으나. 내가 보니 이 그릇에서 더 넘치게 차진 않아. 그냥 문제가 두 개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어떤 상대가 나 그걸 좀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뭐 신랑은 내가 보기 쉽진 않고 그러면 또 내가 만나는 상대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본인은 많이 해요. 이 사주들이. 원래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생을 안 지면 기생들이 남자 잘 만나가지고 팔자 고칠 생각도 많이 하잖아. 그죠? 그게 목적으로 다가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본인도 사주팔자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런 사람 못 만나. 내가 희망을 꺾는 게 아니라 현실을 더 그냥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죠?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팔자 끼고 그래.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안 보는 게 낫고. 솔직히. 지금 계속 본 지가 얼마 됐는데. 한 6년? 6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네. 네. 난 솔직히 남자가 둘로 비쳤거든. 그럼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야. 우기진 않으나. 이거 어쨌든 점사는 그래요. 올해는 난 지금 내가 잘하는 일을 얘기해 줄게. 크게 뭐가 정리하고 크게 뭐가 변화가 오고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그건 비치지가 않아.
대신에 내가 잘하는 짓은 지금 만난 남자는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고. 응? 뭐 들킨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응. 도움이 안 돼. 네. 응? 그래서 안 만나는 게 훨씬 내 마음이 편하고 뭔가 내가 돈적인 면에서도 내가 더 편해. 도움은 안 돼도. 응? 그리고 하는 일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사람이 뭐 그렇다고 맨날 똑같지는 않잖아요. 생각을 잘하면 틀려. 차라리 지금 보험과 화장품 비중이 어느 게 더 커요, 버리에선? 보험이 더 크죠. 그렇지? 네. 그러면 두 가지를 겸하지 마. 아니, 그렇잖아. 화장품은 지금 그만두려고. 그렇죠? 네. 예, 그거 하나만 잘 정리하고 가면은 조금 일이 그래도 수월할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래요. 그래서 만약 화장품이 더 컸다 그러면 비중 큰 거한테 집중을 하고, 보험이 더 컸다 그러면 왜? 둘 다 잘 맞아. 그런데 비중이 큰 것으로 지금 그 마음이 들었다면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가시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요대로 크게 뭐 저거 없이 갈 것 같아. 하지만 올해는 또 3년을 타니까 몸조심 조심해서 가고 3년은 풀어가면 좋고. 3년은 나간 거 아니에요? 응? 본인 무슨 때요? 저 소... 제가 어떻게... 70... 3년생인데. 그럼 나간 거예요? 네. 이게 보이 2라고 썼어요. 저희 중성이 7일 2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3제는 아닌 거니까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7이 전이었으면 3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정보는 다 지켜졌죠. 그러면 3제는 아니니까 조심하지 말고 그냥 크게 변함없이 그렇게 결국대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일이.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화장품 일을 그만두시고 남자는 지금 만나는 애는 그냥 헤어지고 화장품은 내가 보기엔 아닌 거고 비중 큰 게 보험이니까 보험으로 해서 집중해서 가다 보면 더 괜찮고 남자를 정리하라는 이유는 아무리 내가 남자복이 없고 보면 복이 없어도 이 사람을 정리하면 내가 일단 편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다음 사람으로 또 내가 본 사람이 비치는데 그 사람은 도움이 좀 돼. 그래 그나마 크게는 안 돼도 그래서 갈등이 때리면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거기까지 볼게요. 네.